오늘은 드디어 이번 이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기다리던 이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. 자세하게 만나보시면요. 4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. 이번 주에 나오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페드의 스탠스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에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. 보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니 옐런의 재무장관의 증언이 있습니다. 특히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나오는 증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나 제니 옐런 이 재무장관은 최근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 금리가 조금 올라도 괜찮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. 오늘 저녁에 나오는 발언들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또 다른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. 이 지난주에 공개가 되기로 했던 이 테슬라 모델 S의 플레이드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. 앨런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모델 S 플레이드는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련된 여론 그리고 이 오늘 밤에 열릴 주식시장에서의 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이 게임 종목들 계속해서 신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에 카카오 게임즈도 오딘이라는 신작을 공개합니다. 그리고 넷마블이 오늘 드디어 이 제2의 나라라는 이 신작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. 이 간밤에 사전 다운로드에서 한국과 일본의 애플 이 앱스토어에서 이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여론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